Had a dream about falling in love. It was so beautiful, it was so beautiful. Wish I'd never wake up. I still did it though, I still did it though. Had a dream about making me smile. It was so beautiful, you were so beautiful. 오늘은 겟레디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특별하게 어디 나갈 건 아니고 그냥 편집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준비하는 영상? 오늘 미세먼지도 많은데 또 근데 햇빛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좀 잘 해주는 그런 미세먼지 방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머리가 생기면서 뭔가 다 애매해서 한번 구입해본 롭스에서 구입해본 그런 헤어롤인데 좀 고정력이 많이 없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흘러내리더라고요. 이거 말고 좋은 헤어롤 아는 거 있으신 분들은 추천해주세요. 요즘에 정말 환절기여가지고 제가 환절기마다 피부가 지금 이렇게 안 좋기도 하고 이렇게 막 각질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뿌려서 조금 잠재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 스프레이인데 사실 그 피부에 많은 걸 하는 게 조금 귀찮을 때야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진정을 시켜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피부 화장도 더 잘 먹고 피부가 들뜨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흡수를 이렇게 시켜주고 점점 봄, 여름 되면서 자외선이 더 심해지잖아요. 제가 요즘 피부가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조금 자극 없는 제품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일 프리 선크림. 이 제품은 피부에 크게 자극이 안 가고 저처럼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많은 사람들도 진정 효과가 있으면서 약간 쿨링 효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은 화장이 이걸로 인해서 더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처럼 오일 프리 제품이어가지고 오일은 안 들어가 있고 수분으로만 채워진 그런 선크림이에요. 되게 발림성 좋죠? 사실 되게 번들거리는 제품도 많고 발림성이 나쁜 제품도 많은데 이건 진짜 부드럽게 발려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면 지금 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다 유분감이 아니라 수분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환절기에 피부가 각질이 많고 들뜨는 피부인데 이거를 발라주면은 진짜 이 수분감이 꽉 채워지면서 피부 속이 시원해져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유분이 아니라 수분으로만 채워진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화해에서도 보면은 이게 알러지 유발 성분이 0이에요. 보통 막 향료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자극 없는 제품이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pH 지수도 4개, 플러스가 4개나 되다 보니까 강력한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점점 뭔가 까매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UV 토너 커버 선크림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피부에 선크림을 씌워주면서 톤업도 같이 해줄게요. 보통 저는 그 톤업 선크림들의 서걱서걱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싫거든요. 근데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서걱서걱거리는 거 하나도 없이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진짜 막 그 서걱서걱거리면서 뭔가 모르게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로션처럼 이렇게 발리는 제품이어가지고 되게 피부가 답답한 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톤업이 된게 보이시죠? 부자연스러운 그런 배탁 현상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톤업이 돼가지고 사실 학생분들 피부 밝아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발림성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중으로 차단을 해줍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 발랐던 것처럼 pH지수랑 자외선 차단지수는 똑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톤업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자외선 차단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자외선 차단지수도 높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내 피부인 마냥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굴만 톤업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에도 같이 발라줄게요. 사실 목에도 선크림을 발라줘야 목주름도 덜 생기고 노화가 좀 덜 빨리 온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특히 봄, 여름에는 목을 노출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선크림 발라주는 게 필수예요. 이렇게 지금 이 보이시는 것들이 이 광들이 다 유분의 광이 아니라 수분광입니다. 이렇게.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요즘에 잘 사용하는 이 미바 비비크림으로 트러블도 좀 빠르게 없애주면서 피부 화장을 해줄게요. 이거 롭스에서 파는 코팅 퍼프? 글로우 코팅 퍼프인데 향이 좋아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퍼프 중에 조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걸로 오늘 피부 화장을 해줄 겁니다. 일단 하기 전에 아까 썼던 그 프라이머 스프레이를 스펀지에도 한번 뿌려줄게요. 뭔가 더빙만 하는 영상이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말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피부에 얇게 발라주고 스펀지로 잘 밀착을 시켜줄게요. 이 미바 비비가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한 번만 했는데도 보시다시피 붉은기가 바로 커버가 어느 정도 된게 보이시죠? 커버력 안 좋은 제품들은 사실 이 정도로 커버되진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소량으로 얇게만 펴발라온 거여서 다시 한번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발라줄게요. 되게 거의 자연광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자연광 촬영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자연광 촬영을 하려 할 때마다 날씨가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햇빛이 잘 드네요. 이 퍼프와 저 미바 비비 크림의 조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약간 보이는 트러블을 다시 한번 컨실러로 조금 가려줄게요. 이 캔메이크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얘랑 얘를 섞어서 다크서클 부분을 살짝 가려줍니다. 그리고 제일 어두운 부분하고 중간하고 섞어서 아까 있던 이 트러블 위에 얹어줄게요. 아파. 굉장히 아픈 트러블이에요. 굉장히 잘 짜지지도 않고 단단한 아픈 트러블 아세요? 지금 그런 트러블이에요. 너무 아파. 그 아까 썼던 이 퍼프로 주변에 경계만 살짝 두드려줄게요.
너무 투머치하게 두드리면 오히려 피부 화장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줄게요. 그리고 지금 피부 상태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헤이네이처 이지피지 파우더를 사용을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조금 트러블이 울퉁불퉁할 때에는 이렇게 퍼프로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퍼프로 조금 이 광을 없애주면은 조금 더 요철이 덜 부각돼요. 이 요철을 완벽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살짝의 광만 남겨놓고 이렇게 요철을 없애줬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화장품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발견한 홀리카 홀리카 쉐딩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게 약간 회 브라운? 살짝의 회기가 돌면서 노란기도 돌고 그런 쉐딩이어서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회색빛과 노란기의 중간 톤? 오늘은 막 진한 화장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음영만 넣어줄게요. 언니가 냉면을 시켰는데 화장을 하다가 냉면을 먹고 올지도 몰라요. 냉면이 오기 전에 빨리 화장을 해야 돼. 일단 브러쉬로 여기 눈썹 밑에 아이올 라인을 따라서 코 쉐딩을 해줄게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저는 코가 길기 때문에 이쪽에 꼭코 쉐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서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코 기신 분들? 제코 모양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이렇게 화장하는 거, 쉐딩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코가 굉장히 심하게 휘어 있어가지고 코 쉐딩을 안 해주면은 이게 더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코 쉐딩으로 이렇게 일자로 코를 좀 잡아서 오히려 더 원래 흰 코가 아닌 듯한 그런 코를 꼭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삐아에서 얼마 전에 나온 브로우 펜슬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하드한 타입의 그런 브로우 펜슬 타입이어가지고 제가 요즘 진짜 애정하면서 매일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잘 그려져요. 이렇게 눈썹 결을 살짝 정리를 해주고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슬림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그리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나는 손목에 힘을 빼는 게 조금 많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제 눈썹 결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러운 라인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거의 맨날 쓰는 것 같은데 키스미 브로우 1번을 써줄게요. 머리 그 톤다운한 염색력이 많이 빠지면서 머리가 다시 밝아져가지고 뭔가 여기 제 방에서 그 배달 오는 오토바이들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토바이가 하나 지나갔는데 저희 집에 오는 냉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화장은 이 라카 저스트 페이버릿 팔레트로 눈화장하고 블러셔를 해줄게요. 색깔이 미쳤죠? 너무 예쁘죠? 오랜만에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런 약간 살색에 가까운 베이지 브라운 컬러로 눈에 유분기를 없애주면서 그럼 1차 음영을 깔아줄게요. 눈 아래에도 브라운 컬러 다시 한번 눈끝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눈이 제가 막 이렇게 끼다란 편이 아니라 시원시원한 편이 아니어서 조금 더 시원해 보일 수 있게 뒤에를 트여주면서 예. 사실 이런 심심한 화장에는 펄땡이가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펄땡이를 조금 얹어줄게요. 그 제가 결커버 컨설팅 받는 그 브이로그 올렸었잖아요. 그때 색조 터치업 해주면서 알려주셨는데 눈끝
하이라이트 중점으로 음영을 둔 눈화장에 이렇게 눈 가운데에만 펄을 올리는 게 아니라 눈 앞부분도 이렇게 같이 살짝 펄을 올려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눈화장이 된다고 하더라고. 냉면이 와서 냉면을 먹어야 하는데 이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눈 아래 여기에도 같은 컬러를 이렇게 해주고 저는 냉면을 먹고 와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촬영하다가 언니가 냉면을 시켜가지고 엽떡 맛이 나는 그런 비빔 물냉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왔는데 지금 매워서 매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매운데 맛있어요. 좀 화장이 지워진 부분을 수정을 해줍니다. 먹느라 화장이 지워져서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하고 마스카라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아이라인을 먼저 해줄게요. 브라운 컬러의 이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먼저 채워주고 제가 얼마 전에 뷰티 클래스 가서 배운 건데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점막 꼼꼼히 채운 다음에 블랙 컬러로 얇게 라인을 빼주면은 더 또렷하면서 자연스러운 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끝에는 블랙 아이라인으로 이렇게 살짝만 꼬리를 빼줬습니다. 아까 썼던 좀 진한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눈끝에 다시 한번 꼼꼼히 뷰러로 활용해주고 요즘에 해가 길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6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자연광 촬영을 할수 있어서 문샷 마스카라로 오늘은 꼼꼼히 아래 속눈썹에도 블러셔를 활용을 해서 약간 오렌지빛인데 골드 쉬머한 골드펄이 섞여있는 그런 블러셔예요. 그래서 바르면 살짝 광이 올라오네요. 오늘 화장이 연하니까 눈화장이 그렇게 진하지 않으니까 좀 볼을 살짝 진하게 발라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라카 제품인데요. 사실 저 아까 팔레트랑 쓰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조합이 나와 있길래 사이트에 맞춰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되게 소프트하게 발렸는데? 안쪽에 한번더 이렇게 발라줄게요.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끝내고 귀걸이까지 다 착용을 하고 왔는데요. 밖에 나갈 건데 햇빛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쁨이에요. 근데 화장을 공들여서 했는데 뭔가 마스크 끼기는 좀 그렇잖아요. 입술도 막 계속 닿아서 비위생적이고. 네, 이게 되게 오래전에 라라퍼프에서 선물을 보내주신 거였는데 제가 계속 날씨가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차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마스크를 많이 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이 라라퍼프를 낄 그런 기회가 생겼네요.
사실 몇 번 써봤는데 정말 입술 화장이 안 묻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검정도 있는데 오늘은 옷에 맞춰서 민트색을 껴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 마스크예요. 마스크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면은 필터가 같이 들어있어서 이 필터를 2주 동안 미세먼지 있을 때 2주 동안 쓸 수 있대요. 일회성이 아니어서 일단은 더 좋고요. 이렇게 여기 맞춰서 오른쪽 이 안쪽에 이 필터를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스크, 이 겉에 마스크는 손빨래나 그냥 이렇게 쉬운 빨래로 가능해가지고 좀 일회용 마스크 가격 부담스럽잖아요. 그랬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코 모양에 이렇게 맞춰서 나와가지고 썼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 벗어보면은 이 입술이 하나도 안 묻은 거 보이세요? 되게 깨끗하게 화장이 안 지워진 거? 제 화장도 되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평소에 화장 묻은 거 싫고 이게 그리고 숨 쉬는데 답답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마스크 없이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때 이 저처럼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고 이런 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이런 마스크입니다. Had a dream about falling in love. It was so beautiful, it was so beautiful. Wish I'd never wake up. I still did it though, I still did it though.